이동은 경찰 수사를 받고 나온 순간에 여권 공작서를 쏟아냈습니다. 언론이 자신의 범죄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시기, 장소, 방법 등을 철저하게 고려했습니다. 여권 인사가 누구인지 소당하게 밝히면 간단한데 딱 잘라 밝히지 않는 것도 의심이 듭니다. 아직도 누군가의 청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무마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? 그 말을 듣고 믿었다면 그 순진함이 안쓰럽고 헛소리라고 생각했으면 폭로거리도 아닙니다. 그래서 모든 정황이 본인 수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는 자작극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.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공작 정치 주장을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아울러 윤석열 전 총장 측도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든지 수사권을 이용한 선거 개입이니 운운하고 있습니다. 수사권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윤 전 총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했던 일입니다. 어제 법무부 감찰 결과 발표에서 드러났지만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검찰권 남용을 주도한 사람도 윤 전 총장입니다. 제발 자중하시기 바랍니다.